자, 우리 이거 1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딱 봐도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딱 봐도. 이 초이스 보니까.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딱 봐도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물어보는 거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자, 그럼 보니까 the pool of home buyers 있습니다. 아,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쵸? 일단 풀 뜻이 뭐죠? 단어 챙기세요. 단어. 공동 출자금 이런 뜻이에요. 수영장 아닙니다. 여기서는 집산 사람들이 수영장 따위 집을 샀나? 뭐 이러면 안 돼요. 소설 쓰는 거 지금. 네. 그 홈바이어는 뭐예요? 주택구입자죠. 그러니까 주택구입자의 공동 출자금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셀수 없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B랑 D는 제껴져요. 그리고 With economic recovery 나왔네. 자, 이건 지금 뭐냐? 전치사입니다. 결론은 동사,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전치사가 나왔다. 아, 곧이 자리가 무슨 자리? 자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네. 그죠? 혹은 타동사에 그 스톡 표현이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통해 보니까 주택구입자의 공동 출자금이 블랭크한다. 일단 이거 잘하다 이거네요. 성장한다. With economic recovery. 그러니까 경제 회복과 함께, 그리고 making analysis optimistic about the housing market. 해서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낙관적으로 지금 보게끔 만든대요. 뭐 주택 그 시장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the pool of home buyer 자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뭘로요? 능동 표현으로 is grow. 이건 수동이니까 안 되고 is growing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grow 자체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고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접근하면 못 풀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법이긴 한데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무조건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면 땡큐. 또 타동사로만 사용되면 땡큐인데, 이거는 자동사, 타동사 둘다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럼 말 그대로 상황을 보고서 가야 됩니다. 공동출자금이 어떤 경제회복에 그 합쳐져가지고, 뭔다? 성장하고 있는 거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growing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A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거는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16번 많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자동사나 타동사가 딱 정해져 있는 동사면은 바로 찾는데, 이 grow라는 동사는 기본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둘다 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이거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되셨나요? 틀리신 분들?